무서워서 제가 안 그랬어요. 앞으로 네 입에서 나오는 대답은 전부 다 모르겠어요. 변호사랑 얘기하세요. 현수야, 기억이 안 난다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다. 네가 뭐라고 도지태가 관심을 가져?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법의 사법제도의 앞에 서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리고 좋은 변호사를 쓸 수 없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그런 것들을 일반 대중들에게 한번 꼭 선을 보이고자 했었고요. 과연 사법제도의 정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꼭 한번 되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예, 저는 우선 원작을 너무 감명 깊게 잘 봤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현수들이 가진 매력을 제가 한번 소화해보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도전을 해보게 됐고요. 그 원작이 가진 매력, 힘, 매력. 예, 그걸 이제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다 제 것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작품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이런 기회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일 처음에 이 작품을 하게 된 거는 사실 감독님 때문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그 예전에 감독님하고 작업하면서 굉장히 좋았었던 그 추억들이 있었거든요. 아, 그 우리 이명 감독님하고 다음에 또 하면은 어떤 작품이 됐건 그 제가 행하는 어떤 연기의 어떤 그 정서나 감정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어루만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이제 극중 현수로서 최선을 다해서 결백했고요. 너무너무 억울했고요. 서러웠고요. 상처받았고 휘둘렸고 예, 그리고 성장했습니다. 예. 제가 교도소에 있는 범죄자로 나오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죠. 하지만 한 개인으로 봤을 때 단순히 그냥 악역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작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악역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진 않았고요. 그 전에 맡았던 역할들하고는 분명히 다른 지점인 것 같아요. 좀 그 전에 뭐 하이에나나 뭐 이랬다라면 이번엔 극중에 나오는데 사자로 나옵니다. 네. 김현수라는 인물을 여기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인수분해하는 어떤 영화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 현수라는 사람의 어떤 존엄성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인 저조차도 과연 그게 얘를 도와주는 거였나 뭐 이런 거죠. 사실은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과연 이 사법제도 안에서 우리 인간은 보호받고 있는가, 정말 정의라는 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한 어떤 의문점, 이런 거가 이 드라마의 아주 백미죠. 어느 날에는 사건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사건들의 한 명의 배심원이 되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김현수가 되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수가 한번 돼보셔서 드라마를 한번 보시면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이 사건은 무고한 여성의 몸에 13번이나 칼을 찌른 중대하고도 악랄한 범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저도 죽이지 않았습니다.